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의 엔젤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. 보도에 박채원 기자입니다.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엔젤 홍보대사 위촉식이 지난 12일 대전 유성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는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특수학교, 복지관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봉사자들과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.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끈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꿈을 키워주고 끼를 발굴해서 꿈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단체입니다.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방송인 김봉곤, 가수 류찬,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 등이 임명됐으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예술 분야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가끔 만나보거나 그분들의 연주를 보거나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멘토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제가 영향받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로가 조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배우라는 이름을 살아갈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, 서로 멘토해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지희 씨는 지적 장애를 안고 있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. 문화예술 분야는 언어가 필요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벽이 없는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.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. 복지TV 뉴스 박채원입니다.